안녕하세요. 마켓리더 이진우입니다. 네, 우리 시장 결국 다시 2000을 회복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지금 자막에서 보셨다시피 오늘 1부에서는 다시 또 반도체를 한번 들여다봅니다. 아, 지금 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재미없잖아 라고 얘기할 만한 그런 상황이긴 한데요. 우리 많은 개인 투자자들의 또 포트 비중에 들어있는 종목이고요. 또 관련한 소형주들은 또 최근 아주 활발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쪽과 관련해서 늘 좋은 도움 말씀 주시는 분이죠. SK 죄송합니다. 키움증권의 우리 박유학 연구위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박 위원님 한번 저기 일부 주제 한번 살펴보고 오겠습니다. 예. 네. 네, 코로나19로 하반기 DRAM 수급 변화 올까. 중소형 반도체 수급 하반기 전망. 삼성전자 SK하이닉스 2분기 실적. 아니 지금 우리 장이 뜨겁습니다. 네. 예. 뭐 이 정도면 이제 베어마켓 랠리라는 딱지는 떼도 되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그렇게 하고 뭐 유동성 때문이다 뭐다 말은 많습니다만 저는 어제 어떻게 주식 관련해서 만나는 분들마다 예외 없이 카카오 네이버 얘기를 하시는지 예, 그런 것 같습니다. 그죠? 그런데 예. 박 의원님은 이쪽 반도체시잖아요. 예. 또 최근에 우리 이른바 뭐 동학개미운동 뭐 3월 달에 급락 이후에 또 반등 과정에서 삼성전자 이쪽 또 많이 입이 오르내렸습니다. 투자자분들 반응은 어때요 지금 이 장, 현 장세 하에서? 반도체 쪽이요? 반도체 쪽. 특히 이 두 개의 이 묵직한 종목들이 상대적으로 조금 언더퍼폼이잖아요. 언더퍼폼을 한 두 달여 가까이 좀 네. 시장 대비 많이 하고 그렇죠. 있는 상황이고 두 달 전부터 이제 저희 쪽에서 이제 반도체가 생각보다 좀 업황이 좋지 않다. 생각보다 좋지 않다? 예, 좋지 않고. 특히나 이제 상반기는 괜찮긴 한데, 하반기가 약간 걱정이다라는 얘기를 저희가 리포트로도 그렇고, 네. 시장에 많이 전달을 드리고 있는 입장인데, 투자분들도 저희의 그런 의견에 좀 이제 동의를 하시면서, 그동안 이쪽에 대해서 좀 소극적으로 대응을 좀 하고 계신 것 같긴 합니다. 그래요. 그건 또 약간 분위기가 얼마 전하고 또 달라졌네요. 반도체 쪽 금년에 좋아질 거로 대체로 보지 않았나요? 아, 원래 이제 코로나 전에는 사실 올해 좋아질 걸로 봤었는데 코로나가 터지고 나서 네. 시장 일부에서는 이게 이제 언택 수요나 이런 것들을 자극해서 네. 서버 수요를 중심으로 해서 디램의 예. 어떤 예, 수급을 개선시키고 예. 전망을 좋게 할 것 같다라는 게 이제 지배적인 어떤 3월 달 때 의견, 예. 시장 의견이었는데 지난번 나오셨을 때도 그런 쪽으로 예, 그런 말씀해 얘기를 약간 주셨고. 드리긴 했었는데 한편으로는 이 서버 고객들의 수요가 하반기의 수요를 좀 땡기는 선행 수요일 가능성이 일부 있고 그리고 노트북이나 스마트폰 수요가 생각보다 안 좋아서 가능 이게 뭐 까딱 잘못하면 하반기에 D램 수급이 좀 안 좋아지고 D램의 가격도 빠르게 다시 하락 전환될 가능성도 있습니다라고 이제 전해드렸었는데 예. 최근에는 이쪽으로 약간 좀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예, 예. 그러면 지금 향후 D램 쪽에 한번 산업 현황이나 한번 투자 전망 한번 살펴봐 예. 주시죠. 네. 저희가 일단 뭐 데이터를 몇 개 좀 가져왔는데 예, 예. 예, 그거를 좀 보면서 좀 얘기 드리면요. 지금 현재 좀 이해를 돕기 위해 좀 말씀드리면 그 전체 수요의 한 35%가 서버이고요. 서버 쪽에. 예, 그리고 35%가 이제 스마트폰 이렇게 돼 있습니다. 네, 네. 그 나머지는 이제 태블릿이나 그래픽 카드, TV, PC 이렇게 형성이 돼 있는데 네. 요 차트 보시면 요 맨 왼쪽에 있는 진한 파란색 이렇게 보시면 되거든요. 그 스마트폰의 빅그로스라고 저희가 돼 있고 세로 축은 YOY 증감률, 그러니까 올해 이 스마트폰과 서버, 태블릿, 기타 등등의 작년 대비 이제 D램의 빅그로스라고 저희가 표시를 진한 파란색으로 해놨는데 네. 빅그로스라고 하는 건 쉽게 보면은 이제 D램의 단위가 저희가 bit이라고 얘기를 해요. 비트. 예, 비트를 D램의 기본 단위로 얘기하기 때문에 네. 빅그로스라고 저희가 명칭을 하면 예. D램의 총 수요 증가율이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저희가 보거든요. 예. 그러면 이 차트에서 보시면 스마트폰 같은 경우에 작년 대비 올해 거의 안 늘어났습니다. 그러네요. 1% 정도. 그러네요. 서버는 작년 대비 한 28%. 나머지는 뭐 보시는 것처럼 돼 있는데
원래 이제 코로나 전에 저희가 전망자료나 이제 시장 기관들에서 얘기했던 수요 전망치가 네. 스마트폰 1%가 아니고 18%의 증가였습니다. 예, 그리고 그럼 거기 비하면은 예. 예, 엄청나게 이제 다운 조정, 하향 조정이 된 상태고 전화도 바꿔야겠다. 하향 조정이 된 상태고 예. 그리고 서버 보면은 지금 연초에 전망했던 건 24% 정도였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스마트폰과 서버를 비교하면 스마트폰은 18%에서 1% 하향 조정이 됐고 서버는 24%에서 28%로 상향 조정됐는데 양쪽 제품의 DRAM에서 차지하는 수요 비중이 35% 30% 그러다 보니까 나머지 제품들의 수요가 다 동일하다고 쳐도 DRAM 수요는 생각보다 지금 안 좋은 상황입니다. 그러네요. 그리고 서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연초에 이제 코로나가 터지고 나서 미국이나 중국 쪽이 클라우드 업체들의 어떤 그 언택 수요를 대응하기 위해서 서버 DRAM 구매를 이제 좀 땡기다 보니까 말씀드린 저 수요의 증가분이 다 상반기에 다 집중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서버가 한 4% 정도 예상보다 좋긴 한데 이 수요가 대부분 다 상반기에 이제 집중이 된 상태고 스마트폰은 지금 상반기 연초 계획들이 엄청 안 좋은데 이 수요는 지금 3분기에도 크게 회복될 것 같진 않거든요. 그래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올해 1, 2, 3, 4분기 이렇게 DRAM 수요를 보면 1분기는 네. 서버가 되게 코로나 이후에 4월 달까지 서버가 되게 올라갔는데 해당 기간에 이제 스마트폰이 좀 떨어졌었고 스마트폰이 약간 회복이 되고 있는데 그래도 연초 계획 대비는 안 되고요. 근데 지금 공교롭게 지금 시점부터 한 3분기에 서버가 약간 이제 하향 조정이 좀 될 것 같습니다. 저기서 예. 근데 박 위원님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만 저 덴스티 크로스하고 유니크로스에서 저 개념도 조금 설명해 주시면. 예. 유니크로스는 그냥 판매량이라 보시면 판매량이라 스마트폰이 1년에 몇 대 파느냐 그거를 이제 전년 대비 올해 이제 증감률인데 예. 보시는 것처럼 뭐 스마트폰은 작년 대비 이제 코로나 때문에 네. 안 팔리니까 13%나 지금 역성장이고 하고 있고 서버는 뭐 좋긴 한데 그래봤자 뭐 3% 정도 증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전반적으로 유니크로스가 아래 쪽이네 서브 빼고는 예 네. 올해 이제 코로나 영향 때문에 대부분 이제 판매량이 많이 이제 저조한 상황이고 그래픽도 플러스긴 한데 그래픽 같은 경우에 이제 게임 수요가 좀 올라와가지고 예, 네. 아무래도 집에 있는 시간이 많다 보니까 덴스티는 뭐예요? 덴스티크로스는 이제 그 스마트폰 예를 들어 스마트폰 하나에 네. DRAM이 뭐 3기가가 들어갔다가 예. 올해 이제 이게 6기가로 늘어나면 그 증가분을 저희 덴스티 그로스라고 얘기합니다. 아~ 스마트폰은 한 대가 똑같이 팔리는데 네. DRAM이 이제 3기가 됐다가 아~ 6기가로 바뀌면 네. 덴스티 그로스는 100%가 이제 그렇구나. 나오는 거죠. 그게 이제 작년 대비 이제 스마트폰이 그나마 한 16% 정도 올라가면서 올라오는데 저거는 이제 5G 스마트폰 침투율이 좀 올라가면서 예, 거기에 이제 DRAM이 탑재량이 좀 늘다 보니까 예, 저렇게 되는 겁니다. 만약에 이제 5G가 올해 없었다면 네. 어퍼가 더 안 좋았겠죠. 그렇겠네요. 예. 그리고 낸드 쪽은요? 예, 낸드 가기 전에 DRAM 수급 잠깐만 더 얘기해드리면 네. 지금 DRAM이 지금 원래는 올해 하반기에 공급이 엄청 부족할 걸로 예상을 했었거든요. 근데 아까 얘기 드렸듯이 이제 수요가 생각보다 스마트폰이 워낙 더 안 좋아지기 시작했고 네. 코로나 이후에 안 좋을 걸로 좀 봤는데 그것보다 더 안 좋아지고 있고 예. 서버는 좋을 수도 있겠다 하는데 하반기 좀 안 좋아지고 공교롭게 지금 공급은 코로나라는 이 코로나19가 터지기 전에 DRAM의 모든 공급사들이 바로 직전에 증설 결정을 해서 장비 발주들을 다 내놨습니다. 장비 발주를 다 하고 장비 제작사들이 장비를 만들고 예. 그게 이제 들어와서 생산을 이제 시작하게 되는데 생산 시점이 이제 이번 달에 이제 시작을 하거든요. 6월 달에 이제 공급이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예. 그러니까 DRAM 수급은 지금 하반기를 딱 놓고 보면은 예. 수요는 좀 둔화되는데 공급이 갑자기 예, 늘어나다 보니까 전체적인 수급의 어떤 밸런스가 깨지게 되는 상태예요. 그래서 원래는 뭐 수요가 좀만 더 괜찮으면 하반기에 이제 공급 부족을 좀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으로서는 뭐 하반기에도 계속 공급 과잉이 나올 것 같고요. 이쪽이 또 예. 딴 데보다도 수요 공급에 따른 그 가격 변동이 좀 예민하잖아요. 엄청, 예, 엄청 심합니다. 그리고 그 단기 수요에 대한 이 고객들의 어떤 센티멘트 변화가 가격에 영향도 끼치지만 예. 향후에 증가할 공급 증가분에 대한 것들도 가격에 영향을 다 끼치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여기 차트 보시는 것처럼 이 박스 쳐놓은 부분 보시면 올해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공급 과잉률이에요. 저 선차트 그냥 보시면 되고요. 선차트로? 예, 선차트 보시면 되고 그게 이제 그 아래에 있는 점선 예, 점선 위로 올라가면은 DRAM이 공급이 훨씬 많아서 가격이 빠지는 구간이고 그 아래로 떨어지면은 공급이 부족해서 예, 가격이 상승하는 구간인데 지금 보면 올해 1, 2분기는 엄청난 공급 과잉에 지금 시달리고 있고요. 네. 올해 4분기까지도 계속 공급 과잉이 DRAM 쪽은 나타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 2분기는 지금 D램의 업사이클 초입권이었던 보니까 가격이 약간 올라가긴 했는데 예. 현재 기준으로 봤을 때는 아마 3분기부터 가격이 다시 하향 조정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사실 이제 전례 없는 사건이긴 해요. 그러니까 D램이 보통 이제 1990년도부터 올해까지 이렇게 예. 보면 보통은 한 2년 정도 가격이 올랐다가 네. 당연히 이제 삼성전자 하이닉스 주가도 2년 정도 올랐다가 오르다가. 또 2년 이렇게 빠졌다가 예. 2년 올랐다가 2년 빠졌다 이게 사이클적으로 계속 반복이 되는데 네.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올해 연초에부터 해서 2분기까지 딱 4개월 정도 올랐다가 다시 이제 빠지는 쪽으로 아하. 사이클이 가지 않을까 생각하고 과거에 보면 90년대 중반에 한번 이런 일이 있었고요. 그래요. 금융위기 때 리번 사태 이후에 예. 한번 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이번에도 코로나 때문에 안타깝게 좀 D램 가격은 빠르게 좀 예, 나빠질 걸로 좀 보고 있습니다. 당연히 이제 전자나 하이닉스도 예,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약간 좀 낮아져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야 그러고 보면 시장이란 게 그 뭐 앞뒤 안 가리고 막 닥치는 대로 저 돈빨 믿고 달린다 싶지만 이런 거 다 따지는구나 정확하게. 그렇죠. 이제 뭐 단기적으로 보는 분들은 상반기가 그냥 좋으니까 사보자라고 이제 주가도 싸니까 하시는데. 또 해외 투자나 국내 이제 롱텀하게 보시는 분들은 네. 지금 좋아도 하반기가 좀 우려가 되면 살 수는 없거든요. 아니 그러면 네. 이렇게 되면은 지금 삼전이나 하이닉스 보유하고 계신 분들한테서 당장 이런 질문이 나올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이 그러면 희망 없는 거예요. 이 좋은 장에 지금 이거 움직이지도 않고 자칫하면 뭐 밀릴 수도 있는 이 종목 들고 계속 이 달려가는 장 지수만 쳐다보고 있어야 돼요라고 약간 좀. 안타까운 질문이 나올 예, 수 있잖아요. 예. 어떻게 말씀하시겠어요, 그러면? 삼성전자 같은 네. 경우에는 지금 주가가 역사적 하단치에 거의 근접해 있어요. 지금 주가로 보면 한 4만 2, 3천 원 정도가 역사적 하단치이기 때문에 지금 D램의 업황이 생각보다 하반기 안 좋긴 하지만 주가는 또 저점 부분에 와 있거든요. 그리고 이게 이제 다시 상승 궤도로 반전이 되려면 네. 수요의 이 하향 조정이 좀 멈추거나 아니면 공급의 증가가 멈추거나 둘 중에 하나가 돼서 향후 전망에 대해서 아 다시 개선될 수 있겠구나 이런 기대감이 붙으면 이제 상승전환을 할 수가 있는데 아마도 뭐 한 다음 달 정도에 그런 분기점이 한번 나타나지 않을까. 그러니까 아이러니하게 지금 D램의 업황은 하향 곡선의 초입기이긴 한데 예. 주가가 이것들을 먼저 선반영을 많이 했기 때문에 네. 내년 업황만 개선될 수 있다는 시그널이 나오면 언제든지 반등할 수 있는 주가 수준이거든요. 그래요. 지금 정도면은 아래쪽으로 한 10% 정도는 열려 있긴 하지만 뭐 이거 좀 길게 보유하시겠다면 그냥 가져가도 괜찮으실 것 같고 그게 아니고 뭐 짧게 한 한두 달만 보았다 이러면은 오히려 삼성전자보다는 뭐 요즘에 분위기 좀 다른 쪽으로 저희는 이제 중소형주 쪽을 좀 얘기를 드리는데 지금 예, 안 그래도 말씀하시겠지만 예. 삼성전자 하이닉스만 봐서 그렇지 반도체 이쪽 중소형주는 요새 또 아주 화끈하던데요. 아 중소형주 요즘 엄청 좋습니다. 이게 뭐야 아까 뭐 오션브릿지 예. 한번 살펴봤더니만 이거 뭐 날아가는 분위기 최근 사이에 한 50% 정도 글쎄. 올랐고 네. 그 차이는 뭐예요? 예, 그 중소형주들 같은 경우에는 아까 연초에 예. D램이 증설했다 얘기 드렸는데 그게 이제 5월달, 6월달에 양산을 시작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D램의 어떤 산업을 보면 공급이 늘어나니까 안 좋긴 한데 그 아래 이제 소재나 아까 오션브릿지도 다 소재 업체거든요. 소재나 뭐 장비에 들어가는 부속품을 만드는 회사들 이 회사들은 네. 공급이 증가하니까 물량이 늘기 시작합니다. 아, 실적이 좋아지는 구간 얘기가 그렇게 되는구나. 예, 실적이 좋아지는 구간으로 가게 되고 이 회사들이 그러면 예. 옛날에 그 일본에서 사들이던 거 수입하던 거 그거 만드는 데예요? 예, 그 소재나 부품 업체들은 이제 작년 한 6월, 7월달에 일본 소재 네. 규제 이슈가 터지고 나서 예. 그때 벌써 1년이 됐는데 그때 이후에 이제 소재 국산화를 준비를 많이 해왔던 업체들이에요. 예. 그 업체들은 이제 하나 둘씩 국산화에 성공을 했거나 네. 아니면 이제 어느 정도 가닥이 잡혀서 증설을 해서 이제 대응을 시작하거나, 그러니까 본업도 괜찮아지고 일본 소재 국산화 이슈도 하나 둘씩 이제 모멘텀을 받다 보니까 주가가 상대적으로 조금 단계에 예, 센 경향도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그러면 시청자분들이 조금 관심을 가질 만한 종목도 한번 언급해 주실 수 있을까요? 예, 낸드 얘기하고 좀 말씀을 드릴까 했었는데 네. 지금 저희가 좀 관심 갖고 있는 종목은 아까 얘기 드렸던 이제 말씀하신 오션브릿지 예. 오션브릿지 같은 경우에는 2분기에 실적이 상당히 좋을 것 같습니다.
1분기야 30억 좀 안 되게 영업이익이 나왔고, 근데 2분기에는 거의 80억 가까운 영업이익이 나올 것 같고요. 뭐 만드는 회사인데요? 그 소재랑 장비 만들고 있습니다. 소재랑 장비. 그 매출 전체 한 60% 정도는 반도체 소재. 전반 고객은 이제 하이닉스. 일부 이제 중국에 있는 SMIC라는 업체가 있는데, 네. 되게 소량 이제 예. 시작을 했고요. 그러니까 하이닉스 쪽에 소재를 공급하는 예. 게 전체 매출의 60% 정도고, 예. 나머지 한 40% 정도는 장비인데. 그 신규 공장을 올릴 때 들어가는 뭐 클린룸 장비라고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고객사는 이제 하이닉스예요. 그러니까 전반 고객이 대부분 이제 하이닉스로 치우쳐져 있고 네. 60%는 이제 소재, 40%는 장비 이렇게 돼 있고, 올해 상반기에는 장비도 들어가고 소재도 늘다 보니까 실적이 되게 좋게 형성이 돼 있고요. 그 일본 소재 국산화 이슈 같은 경우에도 회사가 차근차근 준비를 해서 아마 하반기 중에는 뭐 장비 증설이나 예. 이런 것들을 할 가능성도 좀 높아 보이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증설이 끝나면 연말이나 뭐 내년부터는 매출이 또 신규 소재 쪽에서 국산화하면서 붙을 수 있는 회사입니다. 그리고 한솔케미칼이라는 회사도 저희가 좀 눈여겨보고 있고 추천도 드리고 있는 상황인데, 이 회사는 이제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쪽에 반도체 소재를 이제 공급을 하고 있고요. 이게 전체의 뭐 이익으로 따지면 과반수 이상 하고 있고 예. 그러니까 아까 이제 디램이 증설돼서 5월달, 6월달 장비가 돌아가면 이 소재 이제 사용량이 늘어나는 네. 특성을 갖고 있고요. 네. 나머지는 이제 삼성전자에서 파는 그 QLED TV 거기에 들어간 소재를 또 공급하고 있습니다. QLED TV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안 좋긴 한데 어쨌든 3분기 성적이니까 네. 물량이 다시 증가를 이제 3분기부터 하게 될 거고, 신규 비즈니스로 2차 전지 바인더라는 걸 또 하고 있어요. 2차 전지 바인더는 원래 일본 업체가 독점하고 있던 건데 이 회사가 이제 작년 연말부터 국산화를 성공을 해서 네. 지금 삼성 SDI나 SK 이노베이션 쪽으로 공급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한솔케미칼도 본업도 괜찮아지고 아까 얘기 드렸던 이슈 때문에, 그리고 국산화를 2차 전지 쪽에서 진행을 하면서 이제 실적이 또 좋아지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참 이것도 한번 꼭 여쭤보고 싶었는데, 최근에 미국이 또 중국 갈구면서 죄송합니다. 갈구니 예. 화웨이 막 때리고 있잖아요. 네. 아 그거하고 지금 우리 그러면은 우리 지금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도 화웨이 상대로 뭐 비즈니스 많이 해왔을 텐데. 예,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여파가 어떻게 계산이 어떻게 나옵니까? 일단 이제 표면적으로는 이제 미국 쪽에서 중국이 하웨이를 이제 타격을 하고 있는데 네. 실제로는 하웨이의 이제 자회사의 하이실리콘이라고 하는 비메모리 설계업체가 있거든요. 그쪽을 이제 겨냥한 거 아닌가 생각을 해서, 이 업체랑은 이제 저희 메모리 쪽이랑은 이제 별개 그렇죠? 쪽이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큰 연관은 없고, 저희가 하나 걱정하는 거는 이제 하웨이 쪽으로 판매하는 반도체에 네. 대해 가지고는 미국 정부의 승인을 받아라. 글쎄요. 뭐 이런 예, 게 이제 예. 일단 메모리 쪽 업황, 그 디램이나 예. 낸드 업황 쪽에서 예. 중요한데, 이게 아마도 그 저희가 하웨이한테 수출을 함에 있어 가지고 미국이 대놓고 아마 안 된다라고 거절하진 못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희도 학습 효과가 하나 있는 게 네. 작년에 일본 소재계 이슈가 터지고 예. 일본 정부가 예. 일본 소재를 한국에 팔려면 정부 승인을 받아라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예. 그때 일어났던 일들이 불안하니까 삼성전자나 하이닉스가 먼저 선구매를 많이 해갔었습니다. 그게 이제 뭐 예를 들어 그 시작되기 전에 선구매를 많이 해갔었고, 실제로 그 기간이 시작 딱 되고 나서 일본 정부가 거절했던 적은 단 한 차례도 없었어요. 근데 그 승인 기간이 한두 달 정도 있다 보니까 수입해 오는데 한두 달 정도 이제 지연이 됐던 예, 것들이 예.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이제 미국 정부가 이거를 대놓고 거절하기는 힘들지 않겠냐 저희 생각하고 있고, 근데 이제 9월 달 실행 전에 이제 하웨이 쪽에서 메모리를 선구매를 좀 많이 하지 않을까, 실제로 구매량을 약간 늘리고 있는 걸로도 보이고요. 그래서 네. 저희 쪽에서는 뭐 단기적으로는 오히려 물량이 약간 내니까 좋긴 한데, 뭐 길게 보면은 다시 또 하반기에 좀 떨어질 거니까 약간 뉴트럴하게 일단 임팩트는 보고 있습니다. 뉴트럴하게. 예, 예. 그러면 뭐 향후 뭐 지금 아까 낸드 얘기 조금 예. 덜 하신 부분이 있다고요? 예, 낸드 쪽은 지금 수요가 디램보다 좀 더 안 좋아요. 왜냐하면 이제 가장 수요가 안 좋은 게 지금 스마트폰인데 네. 디램은 스마트폰 비중이 지금 35%인데 낸드는 스마트폰을 포함한 모바일 비중 60%의 수요 비중을 차지하거든요. 예. 업황이도 안 좋은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낸드 가격은 2분기에도 별로 못 올랐고요. 아마 하반기에 한 4%대의 가격 하락이 또 3분기에 발생되지 않을까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낸드 같은 경우에는 지금 1, 2, 3, 4분기 다 공급 과잉이 지금 발생한 상태인데, 뭐
이 정도 상태면은 아마도 이 낸드 부분이 실적이 이제 하반기에 개선되긴 좀 쉽지 않을 걸로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이번에 이제 하락 사이클 들어올 때 그 과거와는 다르게 이제 업체별로 경쟁이 좀 과열 경쟁이 좀 생길 가능성이 있어 보여요. 아, 그래요? 소위 말하면 이제 치킨 게임. 예. 예. D램은 사실 이제 과거에 치킨 게임을 많이 해왔었잖아요. 근데 낸드는 역사적으로 한 번도 한 적이 없거든요. 아직까지는. 그 이유가 가장 큰 게 뭐냐면 삼성전자랑 일본의 뭐 도시바 지금은 키옥시아로 산업 연결을 했는데 이 업체들끼리의 수익 격차가 별로 안 났었습니다. 아, 아. 근데 작년 하반기부터 예. 삼성전자가 업계 1위로 수익 격차를 많이 벌렸고 예. 일본의 키옥시아가 적자를 크게 보면서 예. 지금 그동안 업계 1위였던 키옥시아가 작년에 마이너스 30% 영업 적자가 났고 어허. 업계 2위였다가 1위를 탈환한 삼성전자가 작년에 한 8% 정도 이익을 냈어요. 예. 올해는 이 격차가 더 벌어질 것 같거든요. 예. 그래서 아마 낸드 부분은 올해 연말 정도에 삼성전자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공격적인 증설이 한번 나타날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이고 예. 소위 말한 치킨게임이 내년에 한번 낸드 부분에서 낸드 부분에서 예, 발생할 가능성이 좀 있어 보입니다. 그러면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 중간에 좀 피해는 받겠지만 그래도 국내 업체들 양산은 길게 보면 약간 마켓쉐어도 올라가고 낸드 산업 내에서 업계도 좀 탄탄히 할 수 있을 것 같고 일본 업체는 약간 좀 힘들어지는 구간으로 가지 않을까? 그 사이에서 아까 얘기 드렸던 그런 소재나 부품 장비 업체들은 아마 내년도에 좀 실적이 많이 좋아지지 않을까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참 내가 당하는 일이 아니라 뭐 우리가 치킨 게임 같은 거 용어를 뭐 쉽게 입에 올립니다만 예, 예. 참 그거 당사자들 입장에서는 엄청 힘든 시간 예, 힘든 예, 시간인데 예, 맞습니다. 예. 남은 시간은 그러면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 요 실적 전망까지 그리고 뭐 투자 전략까지도 한번 마무리해 주신다면 예. 그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지금 1분기에 영업이익이 한 6.5조 조금 안 되게 나왔는데 2분기는 지금 한 6.6조 거의 1분기랑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나올 것 같아요. 한참 잘 나갈 때 전부 두 자릿수였잖아요. 뭐 예, 과거에 잘 나올 때는 예, 10조 이상 그래요. 벌어들였었죠. 네. 그리고 올해 하반기는 저희가 지금 10조 정도씩 분기 영업이익을 기대하고 있긴 한데 하반기에는? 아까 얘기 드렸듯이 이제 D램이나 낸드업황이 예, 불확실성이 예. 있기 때문에 이것보다 좀 잘 나올 가능성보다는 좀 낮아질 가능성 염두를 해둬야 될 것 같고 지금 저희가 투자자분들께 얘기 드리고 싶은 거는 아마 이번 달, 다음 달 이 어닝 시즌에 실적 전망치가 하향 조정될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이는데 네. 그때쯤에 어떤 삼성전자의 바닥을 좀 잡는 전략을 취하시는 게 어떤가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도 비슷합니다. 하이닉스는 그 올해 1분기에 이제 8천억 정도 영업이익이 나와서 실적이 뭐 QOQ로 엄청나게 증액이 나왔고 2분기는 한 1.3조 정도 영업이익이 나올 것 같아요. 전자보다는 2분기에 증액의 폭이 높긴 한데 역시 하반기가 불확실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지금 시장 컨센서스를 보면은 여기 뭐 2분기 영업이익 1.3조, 뭐 하반기는 2조 원대의 영업이익도 보시는 분들도 있는데 아까 얘기 드렸던 그런 업황의 변화 때문에 약간 이제 하향 조정될 가능성이 지금 높아 보이고요. 그러면은 하이닉스 역시 그 시기를 활용해서 비중을 좀 늘리는 게 좋지 않을까. 그리고 하이닉스는 전자보다는 주가 레벨이 약간 높아요. 그래서 만약에 떨어지면은 한 7만 원대까지는 하방을 좀 열어놓고서 보셔야 되지 않을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8만 원 정도인데 두 개 액면가가 서로 다르잖아요. 예. 북밸류 기준으로 봤을 때 뭐 7만 원 약간 깰 가능성도 좀 있어 보이고 그래서 지금은 양사 쪽에서는 이제 삼성전자를 조금 더 예, 좋게 생각을 하고 있고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낸드 부분이 아무래도 올해 연간 영업 적자가 좀 날 수 있기 때문에 주가는 조금 더 아래 하방 쪽으로 예, 내려올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인다. 그래서 뭐 이번 달이랑 다음 달 중순까지는 대형주는 여전히 좀 쉴 것 같고 중소형주들 위주로 예, 일단 좀 강세를 계속 주가는 뛸 것 같습니다. 주가는 뛸 것 같다. 예. 아, 예. 개인적으로 네. 개인적으로 박혁 연구원님도 지금 증권맨입니다. 예. 요새 이거 기울기 완전 로켓처럼 날아가고 있는 몇몇 종목들 있잖아요. 네네. 보시면 느낌이 어떠세요? 유동성이 참 풍부한 것 같습니다. 예. 크게 뭐 바뀐 건 없는데 유동성이 상당히 풍부한 것 같긴 합니다. 제가 이제 우려하는 거는 그거죠. 항상 과거에 뭐 세상은 늘 조금씩 달라지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적정한 기울기로 꾸준히 가는
시기하고 네. 이게 미친 듯이 앞뒤 안 가리고 그냥 쭉쭉 가는 이거는 꼭 그 언제 끝나느냐에 따라서 그 다음에는 거의 뭐 그동안에 이렇게 수직 상승했던 폭만큼이나 아, 뭐 절반이고 뭐고도 없이 아. 갑자기 이렇게 뭐 로켓 올라가듯이 시작했던 그 레벨까지는 또 흘러내리는 그런 그게 있어가지고 야 이게 또 지금 뭡니까 잘 달리는 종목에 지금 몸을 담고 계신 우리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는 거의 느낌이 막 헬멧도 안 쓰고 그냥 오토바이 시속 한 막 100km 이상으로 네. 바른 느낌인 것 같아요. 네. 짜릿하기도 하지만 후덜덜 할 것 같은 아, 지수 20포인트가 넘는 그런 와중이네요. 말씀을 듣다 보니까 반도체 부분에 대해서 투자 관점에서는 조금은 이렇게 생각이 많아지는 시기이긴 합니다. 예, 그리고 뭐 주가 레벨이 좀 많이 낮으면 조금 더 편해질 텐데 글쎄 네, 주가 수준이 예. 약간 좀 애매한 위치에 와 있고 네. 예, 우리 산업에서 반도체가 차지하는 비중은 크기도 하고 참 예. 앞으로도 또 수시로 이렇게 변곡점이다 싶을 때마다 나와서 또 말씀 예.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네, 1부에서는 반도체 한번 살펴봤습니다. 전하는 말씀 듣고 2부로 이어가겠습니다.